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옛날에 다운받았던 게임인데 줄 서는 게임. 정확한 명칭이 뭔진 모르겠어요. 이게 응용 프로그램 이름이 큐라고 돼 있어가지고 일단 많은 유튜버들께서 줄 서는 게임이라고 명칭을 지으셔가지고 제가 직접 플레이해보려고 결말을 보진 않았거든요.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 7724번째 순서라는 거겠죠? 저는 7797. 내 친구 전화번호 뒷자리인데 7730이니까. 예, 60번만 이 짓거리 반복하면 Nope. 제가 들어갈 수 있는데, 와, 뒤에도 사람 쭉 있네. 무슨 줄이지? 일단 배경이 굉장히 빨간 걸로 봐서 좋은 줄 같진 않은데, 느낌상 뭔가 돼지로 가는 그런 줄인 것 같죠? 그러면은 나는 이곳을 한번 벗어나고 싶네요. 벗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? 뭐야? 이거 봐, 병자들이 가득한 공간에 지금. 자, 이거 97번째 순서 오면은 꼼짝없이 저기 들어가지고 아마 갈려서 죽게 될것 같은데, 이거 그 안에 한번 어떻게든 도망가야 될것 같습니다. 일단은 앞에 있는 사람한테 좀 말을 걸어볼까요? 말고는 단축키가 없나 보네요. 사람이 아닌가? 여기요. 에이, 에이, 여보세요. 머리에 앉아있는 까치가 굉장히 매력적이신 분이네요. 저기요, 말 쉽게 말아주실래요? 뒤에 있는 사람과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뭘 봐? 오오오 뭐야? 뭐야? 아 진짜 개 깜짝 놀랐네 진짜로. 어우, 아니 내가 분명히 뒤돌아보고 있었잖아요. 근데 방금 이제 렉 걸려가지고 이쪽으로 돌리는 와중에 이 사람이 앞으로 와가지고 나를 밀어내가지고 이렇게 돌아갔는데 이게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렉 때문에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졌어요. 그래가지고 아우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쪽으로 얼굴 돌린 줄 알고 개 깜짝 놀랐잖아 진짜. 아 지금 소름 개돋아. 일단 47번, 내가 97번이니까 10명 정도 줄었는데, 자, 50명 안에 이 줄을 좀 탈출할 만한 방법을 한번 강구해봐야 될것 같아요. 일단 단축키를 한번 알아봅시다. 어? 물결표 누르니까 뭔가 뜨는데 여기에 치트키를 입력할 수 있나? 앞에 있는 사람이랑 한번 대화해볼까요? Hi. Excuse me. Have a nice day. 자, 일단 뭔가 먹히는 키 같은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? 아, 밀지 마세요! 좀. 에? 무슨 줄인지도 몰라가지고 지금 예민해 죽겠는 사람한테 자꾸 밀어댕기면은. 이거 밀때 한번 안 밀려볼까? 이렇게 한번. 머쓱타드. 아, 힘이 좋으시네. 뒤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, 엉덩이로. 보니까 뭔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, 그냥 여기서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아, 저 일행 기다려야 돼가지고요. 아, 먼저 들어가세요. 네네. 아, 저 여기 서 있겠습니다. 네, 먼저 들어가세요. 네. 씨발! 오, 꼈다. 자, 먼저 들어가세요. 먼저 들어가세요. 아, 저 일행 있어가지고. 네네네네, 먼저 들어가세요. 이거 밀린다. 오, 밀린다. 네, 먼저 들어가세요. 야, 밀린다. 뭐야? 좋아. 오케이. 우와, 뭐야? 뭐지? 아, 줄이 끝까지 있는 게 아니네. 뭐야? 이 뒤에 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? 아, 개소름 돋아. 아, 너무 싫어 이런 거. 무서워. 이스터 에그인가? 저제 자리가 어디였죠? 제 자리가 분명히 여긴가 본데. 여기 다시 떨어질 수 있나? 떨어져 볼까요? 아, 이번에 앞으로 한번 가볼까? 앞으로 갈수 있을 것 같은데. 저 죄송한데 저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먼저 앞으로 좀 실례해도 될까요? 네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네네네, 지나갈게요. 네, 죄송합니다. 네. 아, 안 된다, 씨. 이쪽으로 다시 한번 뚫어보겠습니다. 네, 먼저 지나가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아, 네네네네네. 아, 저 일행이랑 같이 하기로 해가지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아이고, You suck. 감사합니다. 일단, 지금 보면은 저 끝에는 검정색이고 완전 칠흑 같은 어둠이고 이쪽은 뭔가 밝아요. 저기 까만 쪽으로 한번 걸어가 볼게요. 어우 씨, 어우 10명 남았다. 무서워. 옆에 뭐 이상한. 자, 머쓱타드. 없고요. 끝이다 여기가. 뭔가 이쪽에는 특별한 게 없어 보이는데, 자, 일단 제 순서 오기 전에 한번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89번째, 90번째, 잠깐만. 97번째니까, 이거 못갈것 같은데? 5명. 아, 선생님, 잠깐만요. 지금 가고 있어요. 저 번호표 있어요. 97번이요. 네네네네네네. 아, 저거 뒤돌아보고 있는 거 진짜 개소름 돋는다, 뭔가. 딱 맞춰왔다.
뭐야 근데 들어갈 수가 없네? 어떻게 해야 되냐? 아 여기 지금 내 차례인데? 저기요 저 번호표 있어요 저 97번인데 님 몇 번 있어요? 님 8번이잖아요! 뭐야? 뭐지? 내 운명을 거슬러 버렸다. 저기요 98번님 님 왜 안 들어가요? 다시 해야 되나? 아 뭐야 너무 허무하잖아. 일단 다시 돌아가가지고 앞으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. 아씨 괜히 이상한 짓 해가지고. 자 다시 한번 이쪽으로 가서 못 지나갈 것 같은데 못 지나가네. 저기요 저 97번이거든요? 부피가 생각보다 크시네요? 아 이건 안되겠다 다시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제 앞에 계신 여성분 혹시 데자뷰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? 저는 어리석게도 과거에 어떤 실수를 해가지고 다시 이곳에 잡혀 들어왔답니다. 아 제가 들어가면 또 뭔 개같은 짓 당할지 몰라가지고 또 무섭다 뒤로 가고 싶다. 혹시 앞에서 뭐 하는지 알아요? 네 저기요 야이 씨발 앞에서 뭐 하냐고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? 어? 저기 아저씨 뭐 하는지 알고 있죠? 아까 내 번호 지난 다음에 80번째 아저씨 안 들어가더만. 아저씨 나한테 멱살 잡혀보고 싶어? 에? 자 20명 딱 남았죠? 7777 오늘의 행운의 숫자는 7777. 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가운데 자 앞에는 총 3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 2명 남았어요. 자 들어가자마자 문이 닫히고 들었던 사람은 없어져 있어요. 그리고 앞에는 하얀색이 아니고 빌어먹을 시뻘건 색이었네요. 자 한 명밖에 남지 않았어요. 97번 번호표 지금 갖다 버리고 싶은데 손에 낙인이 찍혀버린 상황이라 어쩔 수 없어요. 자 앞에 있는 사람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. 자 이제 내 차례예요. 이 아저씨가 제발 안 밀었으면 좋겠는데 전 어쩔 수 없이 밀리겠죠. 왜냐면 씹 멸치 새끼니까. 열어주세요. 줘봐 아까 전에는 문 계속 열어줬으면서 문 계속 열어주면서 80번대 아저씨 계속 안 들어왔으면서 지금 79번 나 들어오니까 문 안 열어주는 거 봐. 아 가기 싫어. 네 게임 큐 잘 봤고요. 생각보다 그렇게 무서운 게임은 아니었네요. 시부랄 거. 어쨌든 굉장히 찝찝한 기분으로 게임 마무리하게 돼서 기분 너무 좋고요. 왜지 이거?